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부터 일찍 도착을 한 이곳이 어디냐면요. 자, 한번 여기를 우리가 이제 북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장면을 일찍 어떤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지금 탐색을. 어쨌든 여기가 이게 북벽. 그래서 이곳에 이제 탐색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돌밭의 변화가 좀 있는데, 이 공통점이 지금 동강 쪽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그쪽은 상당히 그 물이 그 물대가 벗겨지고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을 보면 좀 깨끗해요. 지금 시각이 한 7시쯤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옥석 같은 거 자 보실래요? 근데 이런 옥석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모양새 좋게 잘 나온 거 그런 걸 하면 좋겠죠. 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법 나왔네요, 그죠? 산경. 뭐 요즘에 뭐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네. 여기는 그 진즉에 그때 폭우가 쏟아지고 난 직후에 여기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이미 다녀갔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그 하나 이제 월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한번 보실래요? 자, 네, 조금 모함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산에 뭐 겹겹이 눈이 쌓여 있고, 이거 근데 참 모함만 봤으면 이렇게 짜면. 이렇게 짜서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보시고, 이게 지금 흙이 여기가 좀 묻어서 그러는데, 자, 털어내고요. 제가 보기에 남편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예쁘게 치마를 입고, 남편을 뭔가 좀, 설득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남편에게 지금, 쪼잔하게 남자가 지금 삐졌어. 그래가지고, 아유, 여보, 왜 그래? 화좀 풀어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런 게, 요런 돌이, 예, 자, 요런 돌이, 예, 좋기는 한데. 자, 이것도 월이 뜬 걸로 봐야 될까? 월이 뜬 걸로. 원래는 이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좀 약하죠? 그죠? 좀 약해 보여요.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돌이 있고, 또 물을 필히 뿌려줘야 좋은 돌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양도, 약간 노을 석계열인데, 문양이 조금 까꿀로 붙어가지고,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월이 잘 떴네요. 그죠? 아우,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또 욕심이지 뭐. 궁금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괜찮아요? 그림 보실 줄 아세요? 모르지? 자, 넣어주세요. 어떤 거? 자, 넣으세요.
어디니 가지고 와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찍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려. 아, 예, 예. 예. 아 이거 물을 묻히셨네. 문양은 잘 나왔어요. 모함도 좀 좋은데 그 문양이 너무 약해. 약해요? 그래서 물 묻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마른 상태에서 문양이 잘 나타나죠. 근데 물을 묻히면 죽어버리는 돌이 있다 이거야. 거꾸로요? 예. 그리고 희미한데 물을 묻히면 이제 선명한 게 있고 이게 그래서 그 돌의 특징을 알아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 분무기랑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상해 버리잖아. 아 그러네. 그렇죠. 말러야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로 너무 화장 진하게 좀 안 돼. 퇴색 돼 버려. 예. 추천 좀 한번 해줘봐요. 네? 괜찮은 후보 하나. 주워가야 되겠다. 제가 좀 바쁘니까. 예. 뭐 아니 그 돌을 취하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 봐드릴게. 예예. 예. 예. 반가운 일이죠. 예, 우리 그 뭐 수수기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으셔가지고 한 점을 이제 즉석에서 주셔가지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수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돌이 돌밭이 있고 가족이 이제 캠핑을 와가지고 아주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도 계시네요. 네. 그 여기서 저희가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네. 네. 까만 먹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돌들이 있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제가 물을 쳤어요. 근데. 참 이쁜데 이런 문양을 찾기가 참 어렵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겹산. 좋죠. 물을 치면 자 조금 색이 뭐 좀 이래요. 또 초토를 한번 쳤습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아침 새벽 도착을 해서 아마 한 7시경부터 지금까지 대략 이 넓은 돌밭 이렇게 전부 저희들이 저기까지 다 이렇게 이제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 먹었는데 벌써 배가 다 꺼져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네.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또 즐거웠어요. 왜냐면 그 젊은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이걸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영상이 중간에 나오겠지만은 그 수색에 대한 좀 조그만한 그런 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수석인으로서는 참 그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뛰어난 명석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아침 탐색한 결과물로 한 점 가져가는 걸로 해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일정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